비닐하우스 안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. 쌉싸름한 풍미를 자랑하는 양구군의 대표 작물 곰치입니다. 수확을 앞둔 곰치입니다.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자랐는데요. 방금 수확한 곰치는 곧 있을 축제에서 사용됩니다. 양구곰치는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지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장아찌 담아 드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쌈밥도 해 드시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. 3일부터 나흘간 양구 레포츠 공원에서 열리는 곰치 축제에서는 곰치 피자부터 곰치 전병 등 곰치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. 또 이번 축제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됐습니다. 빈 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면 곰치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든지 이렇게 뭐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는 4일부터 4일간 인제군 용대리에서 열리는 인제 황태 축제도 손님 맞이 채비를 마쳤습니다. 축제에서는 겨우내 찬바람을 견뎌낸 인제 대표 특산물 황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황태포 만들기, 황태 껍질 벗기기, 황태 낚시 등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. 올해는 황태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. 황태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 공모전을 했어요. 전시가 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작품 감상도 하시고. 쌉싸름한 곰치부터 구수한 황태까지 강원 지역 대표 특산물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.